근데 예. 이게 흙이 많이 묻어있어. 손질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 손질은 물에다가 어떻게 씻으면 되는 어떻게 거예요? 할까요? 일단은 손질하실 때는 네. 일단은 물에다가 이렇게 흙을 좀 씻으신 다음에 감자칼은 네. 껍질이 많이 벗겨져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예, 솔로 이렇게 문질러 씻거나 네. 칼등으로 많이 세척해서 씻으시는데 아. 소금으로 한번 문질러 씻어보시면 네. 예, 소금으로요. 예, 붉은 소금으로? 네, 네. 우엉에 흙뿐만이 아니라 표피가 살짝 벗겨져서 좋고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하니까 소독과 아린 맛과 떫은 맛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네. 우엉으로 몸에 좋은 요즘 좀 기운이 딸리잖아요. 보양식 네. 만들어주신다고 하네요. 요즘 벌써 끓이고 계세요. 뭐예요? 네. 뭐예요? 네. 자,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우엉 뭘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엉으로? 우엉? 우엉 들깨탕. 우와. 네. 우엉 들깨탕인데요. 네. 지금 우엉하고 네. 두부하고 들깨하고 조랭이떡, 네.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다음에 고추, 네. 깻잎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깻잎. 네, 네, 깻잎.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들기름 두르고요. 들기름. 네. 네. 들기름 두르고 불 켜고. 네. 요것도 우엉을 그 어슷썰기라고 하나? 그렇죠. 어슷썰기. 네. 네. 제가 이렇게 어슷 썰어 네. 놓으셨어요. 담궈 놓으셨어요. 네. 자, 요거 어느 정도 담을까요? 아, 그냥 바로 그냥 씻어서 바로 네, 쓰시면 네.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엉을 넣고 10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네. 네. 자, 우엉이 좀 질기잖아요. 네. 그래서 10분 정도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마물. 오, 요 다시마물인 네, 게 있어요? 다시마물 우린물 네. 6컵이에요. 네. 이거를 넣고. 네. 다시마물 네, 우린 거. 10분 정도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0분 끓여준 게 바로 옆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 여기다가 두부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떡하고 표고버섯도 넣고 네. 한 3분 정도를 더 끓여줄게요. 네. 네. 자, 3분 정도 더 끓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들깨가루하고 아, 가루내서 네, 들깨가루하고 그다음에 고추 약간 칼칼 이게 지금 네. 약간 칼칼하면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나 고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아, 좋다.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2분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 2분 끓이다. 네네. 네. 많이 안 끓여요. 들깨가루 아. 넣어가지고. 이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아. 네. 아, 이거야. 자, 이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깻잎을 썰어서 아. 넣어주시면. 아유, 좋아. 이 향긋함이, 구수함과 향긋함이 한번 드셔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아유, 우리 돌아가신 네. 시아버님 생각난다. 네.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떠들어 볼게요. 네. 자, 간은요. 네. 뭐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하시면 돼요. 기호에 맞게. 네. 네. 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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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수저 준비했습니다. 네.